가요대 리허설을 하러 왔는데요. 원래 그동안 제가 4번, 오늘이 요번에 나가면 4번째인데, 처음에 올가을 할 때는 리허설을 했었는데, 두 번째, 세 번째는, 여기 리허설장에 공사를 하는 바람에 못했어요. 근데 너무 오랜만에 와서 되게 또 설레고 좋습니다. 오늘도 리허설 잘 하고, 월요일 날 또 멋지게 녹화하겠습니다. 안녕! 뿅! 전주가 16초면 걸어나오기가 되게 힘들겠다, 나. 16초면 여유있게, 여유있게. 움직이지 말아라. 야! 아, 그래도 살 빠져서 그나마 다행이다. 첫째 가요 무대에 방송 녹화를 하러 왔는데 오늘 드디어 말해주는 트로트를 하게 됐습니다. 심지어 이 부분의 노래냐면요, 본방사수하시고요. 지금 리허설을 하기 위해 리허설 현장으로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. 사실 이게 제일 떨리거든요. 쭉쭉쭉쭉 가면 모르는데 갑자기 멈췄다가 다시 하려고 하면 그 다음 저순서거든요. 긴장돼요. 절대 떨고 있진 않아요. 이번 곡은 14번 애정이 꽃피던 시절, 다음 곡은 15번 연상의 여인입니다. 만나도
마이진 스타일로 부르고 오겠습니다. 화이팅! 절대 뭐 떨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. 제가 뭐 네, 제가 그 가요 무대를 하면서 세 번은 이렇게 좀 조용한 노래로 발라드 풍의 노래를 하다가 나는 언제 트로트를 해볼까 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이번에 가요 무대 네 번째 쓰는 무대에서 또 기라성 같은 또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하게 됐는데 큰 실수 없이 그래도 마무리를 잘한 것 같고요. 본방도 저도 봐봐야 되겠지만 본방에 보고 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노력을 해서 다음 무대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.